온스테이지 7주년 기념 공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문화재단의 온스테이지 라이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도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7주년! 후! 7주년인데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면 7주년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등장하기 전에 또 이 온스테이지와 연인이 있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이름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빨리 할게요. 브로콜리 넘어져 최고운 캐스커 이디오 테이프 3호선 버터플레이 선우정아 바브레츠 딘 넬 새소년 실력하게 몰 못 신현이와 김루트 지코 휘성 김광진 장필승 국가스탠 벤스탁 에이퍼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멋진 분들이네요 다들. 그 7주년이어서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무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온스테이지 MC 라이브 MC를 그래도 몇 회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7주년을 축하하면서 지난 온스테이지의 기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해요. 그 온스테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 또 뭐가 올라왔네? 이 뮤지션 되게 멋있네? 무심결에 이렇게 보시고 흘려 듣고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총 출연 아티스트 수가 총 380팀입니다. 그리고 총 라이브 영상 수가 1077개. 1077개. 대단하죠? 이게 제가 온스테이지 출연했을 때 그 촬영하는 그 현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새벽부터 많은 스태프분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막 준비를 해요. 막 악기도 막 하고 무대도 막 꾸미고 하면서 막 리허설도 하고 그 아티스트 분들이 한 아침 한 8시, 9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밤 늦게까지 촬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영상이 그렇게 그 뮤지션 분들의 노고와 또 멋진 음악 또 스태프 분들의 그 수고가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추억 같은 영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밴드를 결성하고 온스테이지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꿈을 꾸곤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온스테이지가 뮤지션들에게는 정말 꿈의 무대고 또 중요한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7주년이지만 8주년, 9주년, 10주년, 20주년 막 영원히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음악을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7주년이니까 정말 멋진 뮤지션 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아까 제가 등장할 때 몇몇 분들이 막 소리도 질러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소개하는 뮤지션들 이렇게 소개하면 더 큰 박수와 더 큰 환호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박수를 일단 한번 연습 삼아 쳐볼게요. 그러니까 박수만 치셔달라고요. 박수만. 자, 그 다음 환호! 박수와 환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뮤지션을 소개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곡이 끝나면 정말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막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스테이지 260번째 아티스트 에이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대박이다. 에이퍼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퍼스입니다. 네, 와, 정말 뭔가 압도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에이퍼스 제가 오늘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이미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네. 앨범을 정주행을 어제 다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문구가 떠오르더군요. 보석과 같은 밴드다. 오, 감사합니다. 그 연주곡들 위주의 네.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또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각자 하던 음악들이 또 다양했어서 또 작업을 하면 또 이런 장르도 하고 저런 장르도 하고 네, 좀 그렇게 되었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곡을 작업하는 방식이 좀 궁금해요. 이런 곡들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팀의 저분께서 네, 네. 작곡을 네, 다 이렇게 해오십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곡 작업을 같이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저 친구가 이제 네, 저 친구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하여튼 네. 마이크가 없네요. 네, 아쉽네요. 네. 네. 원테이크 녹음도 막 하시고 네, 그렇게 한 것도 또 있어요. 예. 네. 그 검색을 해보니까 온스테이지 촬영을 2015년도에 하셨더라고요. 네, 거의 딱 2년 됐을 거예요, 아마. 데뷔가 몇 년도시죠? 2015년. 아, 그래요? 거의 네. 신인 때 네. 촬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그때 네.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뭐 좀 힘들었나요? 처음에 이제 15년 3월에 저희가 딱 앨범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 꿈꾸는 무대잖아요, 온스테이지가. 그렇죠.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대회를 막 여기저기 열심히 나갔습니다. 맞죠, 대상도 받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때다 네. 빨리 찍어야겠다, 마음 바뀌기 전에. 그래서 그때 찍게 되었는데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그게. 네. 막 할 때 좀 떨리고 막 그랬죠. 그쵸, 그것도 그 되게 한 원테이크로 그것도 촬영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네. 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올해 또 사계절 프로젝트로 각 계절에 해당하는 곡을 발표하셨다더라고요. 네, 네. 괜찮으시죠? 네, 추워가지고 오늘 날이. 네. 네. 여러분 더우세요? 전 춥습니다. 그 커버도 되게 멋지게 네. 그래픽으로 하셔가지고 네. 하셨던데 봄에는 Breeze라는 네. 제목의 네. 곡, 여름에는 Highway Star. 옙. 가을에는 Where is Love? 네. 겨울은 아직 발표를 안 하셨죠? 네, 하지 않았는데 곧 발표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원래는 내일 발매인데요. 아. 오늘 이제 온스테이지 때 라이브로 먼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겨울 캐롤 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죠? I will make a Christmas tree라는 곡입니다. 네,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겠다. 네. 나는 어떤 의지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곡인데 네. 근데 이렇게 계절별로 음악을 발표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그 브리즈 앨범을 녹음할 때 네. 어떤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즉흥적으로 네.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옆에 계시던 분이 사계절 프로젝트로 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다가 저희도 모르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뱉은 말은 지키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굉장히 즉흥적이신 분이신가 봐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좀 날이 추워서 네, 뭐 내일 새 앨범이 나오니까 그러면 네. 그 사계절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싱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앨범이 네. 그렇죠. 발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자, 첫 곡 제목이 Drive Through. 네. 아주 멋진 연주곡이었는데요. 네. 자, 이제 좀 더 A4G의 매력에 여러분들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계속해서 A4G의 무대가 계속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솔로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치는 기타 멜로디를 한번 듣고 따라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빠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셋 넷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따따라 한 번 더 No makeup 한 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1, 2 다시 한번 더 한 번만 더 마지막
감사합니다. 저희 곡은 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좀 전에 인터뷰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신곡을 지금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소량으로 한 천장 정도 그냥 CD 그냥 가지고 왔는데 오늘 또 괜찮으시면 구매를 해주시면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열심히 또 이제 음악 이렇게 해서 또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말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들려드릴게요. I will make a Christmas tree.
와, 겨울이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다음 곡은 빠르게 또 신나게 달리는 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계절 프로젝트의 여름 곡입니다. 하이웨이 스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간단하게 멤버 소개 짧게 할게요. 손 이렇게 올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오늘 저희 공연 처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을 서로 즐기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후! 저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요.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멤버 소개할게요. 베이스 막내 이매민 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또 멋있는 드러머 신선미 씨입니다. 그리고 건방아 작곡을 맡고 있는 송슬기. 그리고 나는 왜 안 해줘?
저는 이 팀에서 기타와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노래는 이제 저희 뭐 영상 많이 이제 온스테이지 영상으로 많이 도는 곡입니다. 씬 넘버원이란 곡이고 이 노래는 이제 수능 금지곡으로 이번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 수험생분들이 고생하셨대요. 왜냐면 앞에 시시시도레시시 그 부분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일단 네. 이 부분을 네, 한번 들으면 다 계속 떼창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 같이 떼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씬 넘버원 들려드리고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뒤에 멋있는 분들 또 많이 나오시니까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퍼즈였습니다.